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신동보 자유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동이. 큰일 났습니다. 왜? 죽창 외교, 지금 죽창 맞게 생, 죽창. 자기 팬들한테 죽창 맞게 생겼습니다. 그게 지난 저 7월 1일 날 일본이 그 반도체 소재 등 제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부터 이게 사실은 한일 관계가 이제 막 엉망이 돼 버렸는데 한 3개월 동안. 근데 일본은 뭐그 이후에 뭐 그다음 백식 국가에서도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창을 들고 뭐 조국이 그랬죠. 조국. 동학혁명 그 죽창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상류 10위 12척 전선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그것도 반일감정 부추기고 막 불매운동하고 말이죠. 정부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요란을 떨고 말이야. 일본한테 절대 그냥 그 뭐라 그랬죠? 굽힐 일이 없다. 아뭐 절대 그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절대적인 그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완전 꼬리 싹 내려버렸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완전히 그 항복이야. 항복이죠. 아니 일본은 그러면 아 일본은 둘이 저 자기들이 그뭐 수출 규제부터 백식 국가 뭐 하나 또 조치한 게 없거든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그게 종료 선언을 한 거죠. 했는데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혼자서 그냥 자화자찬 하다가 오늘 보니까 일본이 그냥 자기들이 외교의 승리다. 우리는 우리의 외교의 승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본은 한들 줬다서 퍼펙트 게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법에. 그러니까 정의용 국가무실장이 그 부산에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 계시는데 거기서도 뭐그저 베스코입니까? 베스코? 백스코. 거기 저그 언론 그저 예. 그게 있는 모양인데요. 거기서도 또 기자회견 자청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막 그냥 공갈도 아니고 뭐 트라이 미뭐 이런 이상한 일고 써가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미 뭐다 버스 지나가고 나가지고 뭐 축창 들고 설치면 그 무슨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전혀 원인이 우리 혼자서 뭐 그냥 쌍칼 뽑아가지고 뭐 휘두르는 그 같이 하다가 갑자기 꼬리 싹 내리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죽창가 부르던 그 조국은 지금 감옥 가게 생겼고 지금. 아니 그리고 이 진짜 이 멍청한 게 죽창가가 내용을 보면요. 그 부패한 탐관 오리들한테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죽창가 불러가지고 온 천지에 촛불 뭐 대학생들 촛불 들고 올라가지고 지금 조국이 감옥 가게 생긴 거 그게 반일 감정을 이용해가지고요. 정치적으로 아닐까요? 사실은 국민들을 그걸 선동한 거죠. 선동한 거죠. 예, 거짓 선동한 건데 도대체 문재인 정권 이게 사실 진짜 거짓 선동이 문제입니다. 예, 이거 완전히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죽을 맛일 겁니다. 오늘 또 뭐죠? 그 작년에 9.19 남북군사 합의 했잖아요. 일대 그 무슨 저그 서로 적대행위 못하도록 돼 있고 특히 완충구역에서는 포사격 훈련, 뭐, 그 다음에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야외 기동훈련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그 안에서 북한의 창린도라는 섬이 있어요. 백령도 동남방에 있어요. 동남방, 이제 NLL 쪽에 있다고. 거기에서 그냥 김정은이가 그것도 직접 표적까지 그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해안 포사격 해버렸다니까요. 그거 아마 남쪽으로 돌리면은 청와대에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쪽으로 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거기서는 창린도에서 쏘는 방향이 남쪽밖에 바다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 쏘았는데 오늘 그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이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그저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어요. 성명을 그걸 유감이다. 그게 그 북한이 미사일을 12분이나 쏘았지 않습니까? 그걸 절대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그런 군사 합의서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그뭐 유엔에서까지는 전부 그저 탄도미사일 발사 자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오늘은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문재인 정권에 악재가 지금 쌓이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죽창 이야기 하다가 지금 미국한테
죽방 한 방, 죽탱이 맞은. 아, 그리고 그 22일 날 지금 예. 그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게 22일 자정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거 딱 6시간 남기고 6시 갑자기 청와대 제안보 1차장 예. 김유건 군 예. 출신 그 군 삼성 장군 출신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예. 그런 그 그런 대로 안보실장이 그 중요한 발표를 안 하고 또 1차장 시키던데 하여튼 뭐 문제는 그날 그 괌에서 했던 그 B-52 전략 폭격기가요 예. 동해를 그냥 비행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싹 빼고 예. 일본 그 자위대 예. F-15 전투기 호위를 받고 예. 그다음에 그 주일 미군의 예. 그 조기 뭡니까 저 공중 거북이까지 예. 합류해가지고 동해를 쭉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저쪽으로 저 서가로 해협 쪽으로 빠져 나갔거든요. 예. 대한민국 그건 발표도 안 하고 예. 그래도 한국 그런 거 싹 빼버렸어요. 예. 예? 예. 그러고 이게 했는데 심지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 이게 연장 안 하면은 북포해 버리겠다. 예. 아. 그런 것까지 언지를 줬대요. 아, 북포하겠다. 그런 사실인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 왜냐면 예. 이게 워낙 다급하게 한국 정부가 의기장을 놓으니까 예. 이게 왜냐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적인 연결고리거든요. 이게 예. 지소미아가. 예. 그걸 완전히 한국이 가장 그래도 제일 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대1차 당사국이 예. 그걸 깬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 저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웃기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너 진짜 그럴래? 그러면 그동안 여러 가지 경고를 했잖아. 미 국방성, 국무성 말이죠. 줄줄이 뭐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까지 그 에스퍼 예. 장관까지 와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가지고. 면전에서 이거 지소미아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화가 많이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글의 말을 안 들으면 북폭해버리겠다. 예. 그 시위를 한 거예요. 딱 그것도 그 종료, 수는 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사는 굉장히 그러니까 많다니까요. 뭐야, 딱 그, 뭐야, 12시 자정 땡 하는 그 순간까지 그거 연장 안 하면은 바로 북한 때린다. 땡부터 001분부터 때린다. 이런 나갔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문재인 정권이요. 예.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예. 아무런 지소미아 그 무단히 그 파기 선언을 저 종료 선언을 8월 20일 날 했거든요. 예. 예? 예. 가지고 9월, 10월 한 두 달 동안요. 예. 아무런 얻은 것도 없이 분란만 일으키고요. 예, 예. 결정적으로 한미동맹이요. 예, 예. 한일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한미동맹에 그,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예, 예. 엄청난 얘기 손상을 준 거예요. 이거 아마 저 문재인 정권 끝날 때까지 예. 이 한미 관계를 원래대로 좋은 관계로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제가 보기엔 회복, 완전한 수준으로 회복이 거의 아마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권의 그런 뭐 약점 같은 것들 미국이 뭐 한 개씩, 뭐 두 개씩 흘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 뭐 그런 거 한두가 아니고요. 북한에 뭐 돈 준 것도 예, 예. 이런 것들 뭐 다 지금 알고 있으니까. 뭐. 지금 임종석이가 지금 갑자기 총선에 안 나온다고 선언한 것도 나오는 순간 뭐 누구? 임종석이요. 아, 임종석. 그 미국에서 뭐그 북한에 저기 뭐돈 갖다 주고 이런 거한 개씩 두 개씩 흘리고 이러면 민주당 전체가 이 폭삭 망할 수가 있으니까는 뭐 그래서 이제 뜯어 말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금 안보 라인 이 외교 장관부터 싹다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요 그 심각해요. 지금 예.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요 예. 위에 그 수뇌부 있죠. 예. 국가안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예. 모든 문제가요 작년부터 이 사람 그 농간에 놀아난 거예요. 대한민국 예. 안보가 국민이 그다음 동맹 미국이 그다음 일본 이 사람의 안보 농간에 예. 아 문재인 대통령까지 놀아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이라면은 예. 바로 지금 이 문제 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안보실장부터 잘라야 돼. 예. 제 양반이 계속 안보실장을 해가지고 안보 컨트롤 타워를 하면은요, 예.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예. 필요한 걸 안전 문제는 또 행정, 안전부까지 통일을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저 사람은 아는 게 없어요. 그 저보다 진짜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안보 문제는. 예? 그러니까 저분이 저 외무부 통상국장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 국회의원 뭐 비례대표 감사하고 말이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어떻게 잘 맞아서 예. 해가지고 이렇게 중책을 맡겼는데 예.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저 거짓말, 저 사기극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완전히 놀아놔버린 거예요. 예? 그럼 대한민국 국가에게 막대한 지장을 준 사람이죠. 손실을 초래한 사람이란 말이야. 예. 그리고 동맹미국까지 트럼프 대통령까지 쪼갰잖아. 그 저 사람은 반드시 잘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김유건 안보실 1차장 있잖아요. 예. 이번에 발표한 사람. 예. 군 출신. 예. 저 사람은 저때 저도 저 뭐가야 이상해요. 예. 군인 출신답지 않다 이거야. 쭉 보면은 예. 그게 소신 발언을 하고 예. 잘못돼가는 걸 그 내부에서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인데 예. 계속 그 무슨 뭐 거기 대단한 뭐 대단한 직책이라고 예. 그게 연연해가지고 예. 군인답지 군 출신답지 못한 출신하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있고 제일 문제는 2차장이 있죠. 김현종. 예, 예. 국가안보실 2차장. 예. 이 사람은 보니까 완전히, 그, 저, 안한무인이더구먼요. 그, 지난번에 뉴욕 갔을 때, 뭐, 외교부 공무원이 지하학이 배석 안 시겠다고, 예. 방에 불러가지고 무릎 꿇고 빌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시골에도 예. 났잖아요. 예. 이 행패가, 그냥 행패에 가까운, 그게 외교부, 고위 외무 공무원 출신 닿지 않게 좀 세련되게 행동하잖아요. 예. 예. 전혀 그게 맞지 않은 어디 그 시골에 깡패 상무섬 깡패도 아니고 저 양아치 양아치 같은 네.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저 잘라야 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이 그러니까는 이 비전문가 혹은 양아치를 갖다가 전부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 보면은 뒤 한 번도 본 거 옛날 한미 FTA 뭐 체결할 때 그 했지 않습니까? 예. 동상교수 본부장?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영어를 좀 하는 모양이에요. 왜냐면, 예. 국민학교 왕립 때부터 그 미국에서 쭉 생활을 했대요. 예. 그럼 영어를 잘 하겠죠. 영어만 잘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거 동상, 그 외에는 이거 안보 분야는요, 이 사람 잘 몰라요. 그 모르는 그러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정의용이도 계속 이야기한 게 안보와 동상은 분리되어야 된다. 예. 무슨, 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 안보의 그 기본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리고 지소미아 이거는 한미 동맹하고 관계 없다 또 계속 얘기했잖아. 기본 개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 국가적 불행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걸 임명한 국군 통수권자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행이에요, 이거. 아, 이게 자기가 바보니까는 바보, 자기보다 더 멍청한 애들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잘하면, 그 대통령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죠. 예. 근데, 그 분야 말은 최고의, 그 대통령이 그걸 사람을 골라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하필 그런, 진짜 뭐, 예. 이상한 사람을 갖다 놨냐, 이거야. 예. 그것도 안보, 그 제일 중요한 안보 분야를 말이에요. 예. 그 적각 지금 이제 해임해야 돼, 지금. 하여튼 전부 다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참, 뭐, 난감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완전 바보된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전체가 바보된 거 아닙니까? 완전 바보된 뿐이죠. 예. 3개월 동안. 예. 그 일본은 제가 보기에는요, 참 저 특이한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의사결정이, 어떻게 의사결정 체계가 그 디시즌 메이킹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나라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큰 소리만 빵빵 켜고 축창과 모르더만 갑자기 이수진 장군 전선 12층 얘기하더만 갑자기 지소미아의 연장하고 종료 선언 네. 이러 네. 하다가 일본은 아무런 것도 낭부한 것도 없고 수출 규제도 네. 처리한 것도 없고 뭐 백식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걸 다시 포함시킨 것도 아니고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예. 저거 혼자 야당 법석을 떨다가 저거 혼자 꼬리 내려버렸다 이거야. 그 웃기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자칫 잘못하면 정신병자로 보여. 정신병자로지. 예.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런 국가적인 대사에 의사결정 예. 저렇게 그러실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국제관계 대한민국의 국경이 걸려 있고 예. 국가의 이익이 걸려 있잖아요. 예. 완전히 망쳐버렸다니까요. 예. 웃기게 보는 거예요, 웃기게 보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무슨 한 아시아 특별 정상회의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예. 거기서 뭐, 대통령 폼 잡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웃기는 놈이다, 저거. 예. 그리고, 이게 저,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이를 초청하는 서한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11월 5일날 보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예. 우리는 발표도 안 해서 사람 보낸 거. 그런데 김정은이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까불어서 세세하게 깝어요. 야, 그 보면 말이야 창피해가지고 그 읽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아니 그러니까 11월 5일날 그 탈북자들 두 명 그 강제 북송 눈 가리고 강제 북송 하면서 저 초청장 같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탈북 의민 두 명의 김정은이가 부산에 오는 데 대한 제물로 보낸 거야. 제물로 보낸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야. 어? 그것도 지금 대통령이 그걸 이제 결전했다는 거 아니요? 탈북 의민 두 명 강제 추방하는 거를 그랬다가 막 신문에 나와 비판이 세니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어젠가요? 꼬리를 또 내린 거야. 아, 대통령 그렇게 그 지시한 적 없다고 말이야. 참 웃긴 놈들이야. 아니 또 뭐 청와대가 일본한테 뭐 사과 받았다고 뭐 이러는데 일본에서는 뭐 사과한 적 없다 이러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 거짓말, 사기 이게 몸에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 같은 사람 거짓말 한마디도 하면 불편해서 못 지내잖아요. 그죠.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하고 답이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냐. 무슨 이런 나라가 있어요? 얘들이 다 그 옛날에 그 조선 말기에 노비의 후손들이고 하니까 노비들 입만이면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뭐 눈치 보고 뭐 여가서 이 말하고 저가 저 말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애청자 여러분 말이죠. 이거 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절대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 국가 지도자를 뽑으면은 나라 망합니다. 예. 제일 첫째 동북 국가 간, 그 다음에 정직성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얼마나 당했습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북한 비핵화도 거짓말, 예? 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예? 이거, 이래가지고 나라가 그들나게 안 나면 이상한 거죠. 그래,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내년에 저는 어느 정당 소속도 아니고, 누구 특별한 지지자도 없습니다만은, 진짜 사람 잘 뽑아야 돼요.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 대통령. 예? 잘못 보면 완전 거짓말에 노화 나다가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면, 전부 거짓말이었네? 하는 순간에 이미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인지한다니까요. 정치 하여튼, 지난 3년간 나라 망해가는 꼴 이제 보실 만큼 보셨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워낙 그 정론을 이렇게 정직하게 펴시니까 구독자 10만을 돌파하셨다면서요. 10만 돌파하는 게 이제 이게 그 구독자가 99,000에서 이게 구독자가 이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묶어놓은 거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되고 요즘은 지금 무슨 방송하기 힘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 한 30분짜리 녹화해가지고 올리면요. 네. 올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고 그래요. 로딩되는데 옛날에는 30분이면 그냥. 그거 왜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게 장난치는 거죠.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아, 그러니까 구글도 좀. 그런데 이제 뭐 좀 많이 그 조금씩 그 개선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예. 노란딱지인가요? 예. 뭐 하다가 요즘 그게 조금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구글도 뭐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간에 저 글로벌 디펜스 뉴스 지난 수년 동안 이제 10만 명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뭐 하신 뭐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제가 이게 빚을 내서라도 이게 탈탈 털어서라도 끝까지 이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보 자유외국 TV 가셔가지고 거기 또 10만 명 좀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11,000명 좀 아직 11,000명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시작하실 때 그 몇 명이 있었습니까? 쭉 같이 할 때는 130이군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배 이상 지금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0만 명까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좋은 방송을 그 좀 잘 준비를 해가지고요.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누구 편이 아니고 대한민국 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외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누구든 간에 막 비판을 하는데 이제 그쪽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죽인다고 막 그래서 욕도 하시고 하는데 막 다. 그러니까 하여튼 신동부 자유TV도 좀 구독 또 눌러주시고 또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다 그 한다면서요? 예, 구독 누르시고 제 그 구독료도 좀 구독 눌렀는데 그 자동으로 싹 가다는 거 이게 풀리는 경우가 있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구독 신청 보면 종이 있고 종 옆에 이렇게 삿갓 모양이 있는데 이 삿갓 모양을 눌러야지 여러분 핸드폰에 알람이 갑니다. 예. 그런 것도 해주시고 SNS도 퍼뜨려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로 단식 6일째라는데요. 예. 야, 그 정말 그 보니까 아니 그 노천에서 말이죠. 예. 천막도 못 치게 하고 예. 근데 어제까지는 비까지 왔다네요. 예. 이게 실내에서 저 좀 좋은 조건에서 예. 단식하는 거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좀 우려되는데요. 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소속 당에서, 예. 뭐, 비서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완전히 기억하겠지만, 안전에. 잘 그거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의사들 그 옆에 대기시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 철수하시가지고 병원에서 하시는 게 좋겠어요, 단식. 이거 지금, 제가 강국히 제가 저도 감이 있는데, 잘못 큰일 나니까, 제가 뭐 황교안 대표 지지자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뭐 그런 그 정치적인 것보다는 그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하다가 만일에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게 국가적인 혼란이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빨리 저는 병원으로 모셔서 단식을 뭐 계속 하더라도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좀 이 말씀 유념해서 유념해 주시고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그전에는 황교안 대표 좀 처절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야, 그 저 정도 처절하게 비판을 했어요. 많이 했는데 예. 아니 지금 저 정도 처절하게 하시는 것 같으면은 예. 아마 리더십이 많이 회복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도 같이 릴레이로 6일씩 돌아가면서 그 단식 해야 다른 국회의원들도 다 해야죠. 다른 국회의원 뭐 단식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예. 분명한 거는 뭐 저 12월 3일 날 예. 그 패스트트랙 통과시킨다는 공수처법하고 윤동행 비례대표제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정 그렇게 절박하면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총은요 사퇴해보면 돼요. 사퇴. 뭐 사퇴도 하고 총은 다시 가면 되겠네. 다시 하다가 뭐 한 10명 쓰러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여튼 그 의원 총사퇴를 불살 그런 각오로 돌파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 저기 황교안 대표가 이게 단식을 하면서 바로 또 지소미아는 또 연장이 되고 했으니까 단식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하여튼 국민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은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